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장은 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난 2년을 쉴틈 없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많이 거뒀다고 자평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절반을 소화한 이학수 정읍시장. 그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참 많이 먹먹해지기도 했고 큰 책임감을 느꼈으며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릴 때는 제 일처럼 많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많이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공공배달앱이 자리를 잡았고 주민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유 냉장고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의미를 부여하며 직접 소개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 가운데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청년취업시험 준비반은 보람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47가지의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 취업반을 운영해서 국가 공무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금융권의 몇몇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돼서 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필리핀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700명에 가까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했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가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 255억 원을 확보한 농촌협약사업과 전북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바이오 규제 혁신센터 유치도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남은 임기 2년 어린이 전용병동을 갖춘 소아외래 진료센터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민생경제부터 시민 소통까지 크게 6개 분야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들어서는 만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도록.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정 운영에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도 여전한 상황.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시장은 앞으로도 정읍에서 함께 나고 자란 시민을 위해 혁신과 적극 행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